선생님으로 들어간다 확인해봐. 예, 알겠습니다. 아이는 다음부터는 안 늦을게. 그게 능력 있는 자의 비애란다. 왜 반지가 아니고 또 목걸이냐고. 아니 오늘 주려고 마음먹으면 왜 꼭끝에 가서 망설이지냐. 유부남으로 발목 잡히기 싫은 거지 뭐. 아 누가 결혼 안 한대. 반지 아직은 일하는 거지. 진짜. 어, 강필주 상무, 강 회장 둘째 아들. 뭐 이쪽 주력계선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. 이 회사는 강 회장 부친끼리 다 해먹는다니까요. 지들끼리 다 해먹고. 부모님, 잘 되셨습니다. 아까 말 못했는데 제가 이 회사 다 해먹는 강 회장 핏줄 중 하나입니다. 아, 지민 씨가 왜 강 상무 차를 타고 하냐? 지민이는 끝까지 내 편일 거거든. 지금 전화하는 그 사람이에요? 해마다 하지민 씨 울리는 사람. 아, 집에는 아직 안 왔는데 전화를 안 받네. 이걸 신고 가요. 예? 불편하고 망가진 구두 그냥 신게 놔두기 싫어서 그래요. 이거 신고 가요.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. 저에겐 불편하고 부러진 구두 대신 쓰레빠가 있습니다. 쓰레빠가 더 편합니다. 그래요, 그럼 그거 신고 가요. 슬리퍼가 내 경쟁 상대는 아니니까. 갈게요. 그 구두는 알아서 해요. 출발해. 이거 어떻게? 노비서, 나 지금 거절당한 건가? 예. 하지민. 회선아. 너 여기서 나 기다린 거야? 그래서 계속 전화했었구나. 너야말로 전화도 안 받고. 뭐냐? 뭐가? 아, 봤어? 저 사람 우리 회사 회장 아들이다. 저녁도 되게 비싼 데서 사주더라. 저 사람이 왜 너한테 비싼 밥을 사냐? 또 그 구두는 뭐냐? 아, 이거? 나 오늘 또 자빠져서 구두가 부러졌거든. 안 돼 보였는지 신으라고 치더라고. 근데 왜 안 신고 들고 있어? 돌려줘야지.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덥석 받냐?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. 그럼!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. 그런 거 준다고 덥석 받고 그러면 사람 쉬워 보이는 거다. 나 배고파. 나 추운 데서 배고픈데 참고 기다렸으니까 네가 밥 사. 당신은 맨날 짐 빠지게 기다리게 하면서 한 번 기다린 것 같고 생색을. 뭐 먹고 싶은데? 야, 왜 이래? 신호.
가자. 신경 써주신 건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. 저에겐 불편하고 부러진 구두 대신 쓰레빠가 있습니다. 쓰레빠가 더 편합니다. 불편하고 망가진 거 대신해주고 싶었는데. 쓰레빠에 거절당할 줄은 몰랐네.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럽게 한 건 아니겠지? 노비서는 말이 너무 없어. 꼭 혼잣말 중얼대는 것 같잖아. 재미없어. 죄송합니다. 부담 가져도 상관없어. 무신경하게 흘려지는 존재감 없는 사람보단 부담스러워서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되는 게 훨씬 낫겠어. 신경 쓰여? 그 사람이 왜 신경 쓰이는데? 부담스럽게 너무 잘해주니까 그렇지. 그리고 또... 또 뭐? 불편하고 망가진 구두 그냥 신께 놔두기 싫어서 그래요. 아니, 그냥 그렇다고. 오션 선물은 마음에 들어? 어? 어! 야, 그거 어디서 샀는지 되게 마음에 들더라. 그거 산 거 아니야. 너 풀어보지도 않았구나? 아, 야 그거 저 아까워서 그랬지, 아까워서. 너 긴장 좀 해라. 아까 봤지? 뭐 확 차버리고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수가 있어. 너 밥 한 번 얻어먹은 거 가지고 되게 오버한다. 야, 그 사람이 너한테 작업 건 거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이 미쳤냐? 너한테 관심을 갖게? 그럼. 그럼 왜 그런 거겠냐? 아, 출출 맞고 띨띨해 보이니까 안 됐어서 그렇겠지 뭐. 야, 하지민, 너 드라마 끊어라. 지가 무슨 드라마의 여주인공이라고 되는 줄 알아요. 아, 드라마 여주인공은 이쁘기라도 하지. 참. 차비선, 네 눈엔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. 그렇게 별 볼일 없고 하찮게 보니까 네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.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,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도 안 쓰일 테고. 야, 아 왜 또 거기다가 날 갖다 찍어붙이냐? 먼저 갈게. 칠칠 맞고 띨띨해 보여서 안 돼 보일 테니까. 신발은 그냥 신고 가도 되지? 야, 하지민! 따라오지 마. 다 같이 있으면 싸울 것 같으니까. 따라오지 말란다고 진짜 안 따라오냐? 나쁜. 아, 왜 자꾸 틀어지냐 정말 미치겠네. 아.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밤 10시부터 방역 작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. 강필주 상무님, 어제 우리 지민이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다고요? 근데 어쩌죠? 쓸데없이 베푼 친절이나 호의가 받아들인 입장에선 영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아, 그걸 두고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다고 하나? 뭔가 오해하셨나 본데, 전 하지민 씨에게
단순한 친절이나 호의를 보인 적 없습니다. 호감입니다.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보이는. 안녕하세요. 돌려드릴게요. 돌려받아도 내겐 쓸모없는 물건인데. 도로 돈으로 물리세요. 비싼데라 환불도 잘해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렇게 해요. 하지민 씨가 나한테 이걸 사요. 저 돈 없어요. 몸으로 때우든가. 네? 호감입니다.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보이는. 아이고. 어, 동생아 왜? 뭐라고? 어. 아, 알았어. 나 지금 나니까. 완전히 넘어갔네. 넘어갔어. 어? 어, 뭐야? 아, 이 자식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만. 어? 뭐야 이게? 동행 허락해줘서 고마워요. 파트너 없이 가기 민망한 자리거든요. 제가 감사하죠. 그렇게 비싼 음식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떨리는데요. 그 정도로 떨리면 곤란한데. 준비할 게 아주 많거든요. 도대체 저 자식 왜 남의 여자한테 달라붙는 거야? 왜? 아, 나 정말 미치겠네. 아. 전화기는 꺼졌으면 좋겠네. 네. 전화기가 꺼졌어. 아, 정말. 아. 남자 주인공이 파티 같은 데 여자 데리고 갈 때 꼭 변신시켜주잖아요. 그런 거 볼 때마다 돈질을 하고 있네 싶었는데 내가 그런 걸 하게 될지 꿈에도 몰랐네. 어디 마음껏 해봐요. 내가 확실하게 돈질을 해줄 테니까. If I could take you away Pretend I was queen What would you say? Would you think I am red? Cause everybody's got the way I should feel And everybody's talking how I can't feel love But I want
내가 지미 쇼도 넘어간다. 어? 야, 그렇게 완벽한 남자가 들이대는데 어떤 여자가 마다하겠냐? 어? 아휴. 그러게. 확실하게 잡았어야지. 어? 괜히 자유네 뭐네 자기 여자 기다리게 하더니. 야, 꼴 좋다, 꼴 좋아. 어? 아휴. 야, 우리 많이 보였다. 야, 필지가 파트너를 데려오니까 이제야 전부 짝이 맞네. 지민 씨라고 했죠? 우리 이제 자주 봐요. 그래,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다. 와인은 입에 맞아요? 예, 너무 맛있네요. 네팔자에 이런 호강을 다 해보네요. 피서님 말대로 진짜 드라마 여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네요. 착각이 있죠. 착각. 그럼 내가 그 드라마 남자 주인공인 건가? 조건은 비슷하죠. 재벌 2세, 외제차 끌고 다녀, 외국에서 공부하고 와. 야, 여기서 피아노 한 번만 딱 쳐주면 딱인데. 남자 주인공인데 할 건 다 해야겠네. 마음에 들어? 어? 너 풀어보지도 않았구나.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하찮게 보니까 네 눈엔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.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,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도 안 쓰일 테고. 내가 그렇게 지민이한테 무신경했었나?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닌데. 되게 슬프네. 이거 보자. 어? 어? 성형 영화 나왔네? 이걸로 두 장이요? 맨날 내가 좋아하는 액션 영화만 봤네. 생일날은 단둘이만 있고 싶다고 했잖아. 아니, 원래 이런 날은 아 이렇게 여럿이 모여야 맛이지. 네, 피곤해? 그럼 먼저 들어가. 잡겠어! 야, 그러지 말고 우리 저 요 앞에 가서 당구와 김치 까? 당구? 당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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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구!
왜 걔 기분을 생각하지 못했지?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닌데. 우리가 사랑했던 5년의 역사책이야. 마지막 장은 일부러 안 채웠어. 앞으로도 함께 채워갈 추억이 많을 거니까.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할 수 있겠지? 샤위선, 내 모자란 남자친구야. 5년간 널 참 많이 사랑했어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수 있길 바래. 넘치는 너의 여자친구, 하지민. 오늘 하루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. 정말 꿈만 같았어요. 하루로 끝나는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. 당신이 잡아준다면. 굽 나간 제 구두 고쳤어요. 이 구두는 정말 멋지고 훌륭하지만 저에겐 어울리지 않아요. 평생 신고 있을 제 구두는 이미 결정해 놨거든요. 전 그게 더 좋고 편해요. 당신이 자주 본다는 드라마에서는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이런 식으로 거절하지 않을 텐데. 해피엔딩은 안 되는 건가요? 해피엔딩일 거예요. 남자 주인공이 정신만 잘 차린다면. 그런데 그게 내가 아닌 거죠? 드라마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미쳤어, 미쳤어. 오늘 아마 평생 기억하게 될 거다. 두부두부 후회하면서. 사회사는 지가 오늘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고나 있으려나. 나도 그래. 지민아. 야, 이 바보야. 비 오는데 왜 이러고 있어? 넌 이러고 있어도 하나도 안 멋있어. 네가 무슨 드라마 주인공인지 아니? 드라마 주인공들은 비 맞아도 멀쩡하지만 넌 이러면 아픈 사람 멍청아.
하지민! 모자란 나를 넘치게 사랑해줘서 고마워. 앞으로도 나 많이 사랑해 줄래? 평생? 그래 줄게. 평생. 서류 다 결제하셨나요? 전 바빠서 아직 못했는데. 바쁘시다. 바빠요? 야! 이 양반님이 지금 건방진 부장 같이 해봐도 확 낙하산 시험 보고 들어온다는데 월급 왜 받아? 30분 내에 해줘요. 예? 아, 금방 해준다니까는. 그러니까 지금 30분이야. 넘겨봐. 확. 예, 사장님. 예, 그릇 좀 더 차려올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예, 여보세요. 예. 지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서 좀 더 실무를 느끼고 싶습니다. 제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버지 회사에 이사가 된다면 기업의 반발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곳에서 고객들과 함께 고객들이 바라는 응급점이 무엇인지, 그리고 직원들이 경영진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밀어주세요. 저 아버지 아들 내놈 마슴 스카저 소젠 소냐 도르엔 탈러 마우스.